목줄. 목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 생각나죠, 선생님? 네. 단니 린니 패밀리. 요즘요 우리 린니가 좀 컸다고 말이지 손이랑도 잘 안 놀아주고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쏘마나 출동하자. 아 언니가 아니라 요즘 이제 오늘은 밀크 병원인 거야. 밀크 병원 원장님. 원장님. 아 우리 소미가 왔어요. 눈 부릅뜬 밀크 원장님. 공부하고 계세요? 네. 공부 중이세요? 네. 아 지금 소미가 갑자기 막 아파요. 소미를 고쳐주세요 선생님. 아 상황극. 아 갑자기 아 공부하는 딸을 공부하는 딸을 놀기 같은데 갑자기 딱 준비했는데요. 아 상황극. 아 저는 이제부터 밀크병원 원장님입니다. 우와 이거 언제 개원하셨어요? 오늘이요. 아 오늘 갑자기 목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 생각나죠 선생님? 네. 아 밴드도 있어. 만지지 마세요. 어머 어머 이제 진료를 한번 볼까요? 아마 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자분은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아 제가 아니고요. 저 아니고요. 우리 막내딸 소미가 아파요. 갑자기 초콜릿을 먹었지 않았겠어요? 이름 소미 김소미예요. 네 소미 못 살고 샌더가 뭐지? 아 그냥 초콜릿을 먹었음 큰일남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외모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미 환자 나갑니다. 한번 들어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위 해보실게요. 아니면 왜 하는 거지?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네. 아니에요. 분명히 초콜릿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상이라면 정상입니다. 어, 그건 뭔가요? 이게 뭐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알지? 아, 귀. 아, 귀 검사인가요? 네. 맞아요. 요즘 소미 귀도 좀 안 좋아가지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 진짜? 열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해, 똑바로. 응? 삑! 삑! 아, 벌써 나왔어요? 매우 높은 열. 삑! 삑! 매우 높은 열. 왜, 몇이에요, 고열? 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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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 매우 높은 열. 고열? 고열, 고열. 소미 어떡해. 쌤. 쌤. 애기 있다. 아이 개드랑이 아 가지러운 개드랑이 네 높은 고열입니다. 갑자기? 선 나까지 한 적 있는데 왜 네, 높은 열 고열입니다. 아, 큰일 났다. 주사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 간식인가요? 엉덩이 주사. 어, 저 엉덩이는 저 밑에 있는데요. 잘했어요. 밴드. 아, 밴드를 붙였다. 마지막으로 약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요? 네, 이거를 맨날 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초콜릿을 먹고 왔다니까 왜 자꾸 귀 얘기를 하세요? 얘는 초콜릿을 안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간식입니다. 아, 간식을 먹고 왔는데 엄마가 착각한 건가요? 네. 명이네, 명이. 이게 울리면은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덤품 기념인가요? 아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기 그나저나 저기 목이 너무 조이는 거 아니에요? 에,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요? 네 제가 약을 어떻게 처방해드리는지 써드릴게요. 귀약수 처방? 처방전이고요. 네 드시면 되세요. 끝이에요? 네. 어머 이거는 선물? 이건 선물. 딩동댕동. 자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 손님. 네? 아니요 저는 아무래도 아픈 아니, 게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얼굴 보시니까 되게 아프신 것 같으세요. 저요? 전 안 아파요. 오세요. 아 저 아니에요. 일로 오시세요. 아니 저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저 성함이요. 그 은주. 얼굴이 되게 아프신 것 같으세요. 저 엄청 멀쩡한데요?
뭐 윤기가 자르르 한대요? 네, 일단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재요? 안 아픈데? 숨 쉬세요. 이마에는 왜 재는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뭐 어디가요? 제가 어디가? 혈압이란 거. 그 혈압기예요? 갑자기? 손가락으로 혈압을 재요? 아, 그거 여기 압력 넣는 거? 뽀깍뽀깍뽀깍뽀깍뽀깍뽀깍뽀깍 이거 소리는 입에서는 소리가 아니야. 됐습니다. 고혈압이세요? 저 저혈압이에요. 저 저혈압으로 우리 가족들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 딸 리은이도 엄마 닮아가지고 저혈압, 저희 가은이도 어크딸도 엄마 닮아서 저혈압이에요. 고혈압입니다. 열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통이 오네. 네. 영이십니다. 매우 고열. 나 할게. 열은 아 열은 없습니다. 아 되게 무섭다. 아 고열. 왜 이렇게 고열 몇 도인데요? 80도요. 80도요? 자 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눈 왜? 왜 이걸 찌르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왜요? 여기 또 보세요. 시력 6.0. 몽골인. 시력은 좋게 나왔네요. 어쩐지 이 방에 먼지가 다 보여.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주사를 한번 이렇게 주사를 한번 제가 왜 위급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급하십니다. 아 아니 왜 갑자기 열이 나고 80도로 막 그런 냄새 왜 갑자기 어. 이에 아! 아! 그 냄새는 왜 맡는데? 갑자기 네일 아트야.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선생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미크병원 문 닫아야 되겠네, 오늘 오픈하자마자. 손님 정신 차리시고요. 얼른 공부하세요. 죄송했어요. 자, 시간이 뺏어서 죄송했고요. 제가 마지막 지출해 드릴게요. 얼굴 들어가자. 문제를 한번 해드릴까요? 오, 스트레스. 야, 소마 우리 빨리 나가야 되겠다. 언니 뽀뽀해. 이제 우린 그만 가겠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은 밀크식당으로 가자. 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